하나 오션 소식인데요. 국내 조선사 중에 처음으로 미 해군 MRO 이 사업 수주에 성공을 했습니다. 이 소식은 취재기자 직접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. 배창학 기자 전해주시죠. 네, 하나오션이 미국 해군 최대 함대인 7함대 소속 4만 톤 규모의 군수 지원함 창정비 사업을 수주했습니다. 수주 금액은 수백억 원대로 알려졌습니다. 창정비 사업은 부품을 분해해 유지보수 정비, 즉 MRO를 하고 조립하는 최상위 정비 단계로 상당한 기술력이 요구됩니다. 하나오션은 미국 해군의 사업은 미 정부와 함정 정비 협약을 맺은 업체만 참가할 수 있다며 국내 조선소가 미 현지 MRO 사업을 수주한 것은 국내 최초라고 설명했습니다. 이번 사업 수주로 미 해군 군수 지원함은 향후 하나오션 거제 사업장에 입항해 함 전체를 수리받게 됩니다. 이 수주 금액 자체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닌 것 같은데 이번 사업 수주가 갖는 의미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? 하나오션 관계자는 이번 수주로 연간 20조 원에 달하는 미국 해군 함정 MRO 시장에 진출하게 됐다며 이제 갓 첫 발을 뗀 것으로 향후에는 글로벌 MRO 시장을 공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시장 조사기관에 따르면 전 세계 군함 MRO 시장 규모는 약 80조 원 수준으로 미국의 4배가량입니다. 전문가들은 이번 수주가 하나오션이 MRO라는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. 하나오션은 최근 미 필라델피아 소재 필리 조선소를 인수하는 등 함정 MRO뿐 아니라 건조까지 여러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한편 HD 현대중공업은 올해 공모된 사업들은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본 사업에 입찰하지 않았습니다.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한국경제TV 배창학입니다.